말 봤더니 머리가 까져 난리 났어요. 나이스. 뭐? 뭐가요? 머리 까져가지고. 나이스. 머리 좀 이상했어. 나이스. 뭐가요? 아니다. 자, 마지막 대선입니다. 깔끔하게 딱 수업 한 시간 맙시다. 한 시간이나 하는 거. 깔끔하게 딱 한 시간 맙시다. 대선. 뭐 뒤에 다행이었다. 다행이었다. 뭐가? 뒤에. 아 이거 충분히 늘려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없을 거야. 여기서 나를 모릅니까? 나 잘 아시잖아요. 잘 자,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배설.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노폐물을 모아낸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뭘 구별을 해야 되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랑 뭐? 배출과 배설의 차이예요. 이걸 알아야지. 배출과 배설. 배출이라고 하는 건 뭐야? 대변 얘기야, 대변. 응가. 배설은 이제 우리가 소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라고. 자, 흔히 얘기해서 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음식물 소화하고 나면 찌꺼기지, 찌꺼기. 찌꺼기를 뭐 하는 거? 내보내는 거. 야, 이거 누가 관장해? 소화계에서 관장을 하는 거야. 소화하고 나면 찌꺼기를 대장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항문으로 내보내는 걸 배출. 배설은 뭐냐면 이거는 세포 호흡을 남은 노폐물이죠, 노폐물. 세포 호흡 후 남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지. 이건 누가 관장하는 거냐면, 배설계에서 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가는 뭐야? 배설계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더. 꽈였어. 좋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배설은 왜 하는 거냐라는 거지. 배설을 해야 되는 이유. 몸에 안 좋은 배설. 그거이 바로 요 내용. 요 내용. 먼저 세포호흡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호흡기에서 봤잖아.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뭐를? 영양소를 뭐랑 반응시켜서? 응? 뭐랑 반응시켜서? 산소요.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 그치.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너지 발생 외에도 이제 남은 부산물, 노폐물들이 있었죠. 뭐와 뭐?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 얘네들은 이제 뭐해?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야? 이게 노폐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어딜 통해서? 얘는 어딜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폐에서 내보내면 되니까.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어디서? 이 배설계에서 관장을 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여기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구성되는 게 CHO.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우리 하나 보자면,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있을 때 구성 원소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은 C와 H와 O로 이루어져 탄소, 수소, 산소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에 추가적으로 뭐가? N이 들어가 이 N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노폐물이 뭐만 나와?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딱 배출하면 끝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질소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암모니아가 추가로 나옵니다 암모니아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단백질도 이산화탄소나 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에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강합니다. 독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몸에 오래 보관하지 못해.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보내냐면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관장하고 있는 어디? 암모니아를 간으로 보내면 간으로 보내면 이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뭘로 바꿔주느냐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가 들어갔어요 요소로 전환을 시켜줘요 이 요소가 남기 때문에 이 요소를 뭐 하는 거야 배설을 해줘야 돼 이 요소를 배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로부터 뭐가 이 질소 원소에 의한 노폐물 요소를 배출해주는 배설해주는 이런 역할이 어디서 배설계에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노폐물이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어떻게 제거가 되냐 노폐물 세 가지 뭐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치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요소 자 요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얘는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간에서 전환되는 거예요 원래 암모니아니까 알겠죠? 이산화탄소 그럼 어디로 내보내면 되겠어? 어디로 가면 돼? 폐로 가면 되겠죠? 예. 물도 일부 폐로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인데 어디로 보내요? 신장으로 보내요. 신장으로 보내요. 요소도 역시 어디로? 신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노폐물이 버려지는 과정이에요. 폐에서 기체로 배출이 되거나 신장에서 이제 뭘로? 뭘로? 오줌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설계는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 거의 신장에 다 있겠죠? 그래서 이 신장의 정확한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네. 배설계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뚱아리에 신장이 몇 짝 있어? 두 개요. 두 짝 있습니다. 두 개 다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한 개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두 개 있어야 됩니다. 한 개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많이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 많이 느껴요. 우리 신장을 구성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몸의 신장이에요. 이게 이제 한 반대쪽에 이렇게 달려있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구성이다. 자, 이 신장을 보면은 신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 가장 바깥쪽인 여기를 신장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
신장 겉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안쪽 뭐가 있냐면 속질이죠. 속질.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집합관에 모여있는 오줌관 이런 게 있고, 여기가 오줌관이에요. 오줌관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방광.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도로 내려가요. 요도.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콩팥 깔때기.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이게 신장의 기본 구조인데, 자, 자 오줌이 생성되는 오줌이 생성된 오줌의 생성 단위.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와, 아, 미안해. 보먼 주머니 쓰면 헷갈리니까. 잘못 썼네. 자, 뭐, 사구체 옆에 써줘요, 사구체.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와. 세뇨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네프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거를 말피기소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대체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얘네 둘은 보통 어디에? 겉질에 있고, 그리고 이 세뇨관은 속질에, 일부 세뇨관은 겉질에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은 사구체 보먼주머니에 돼 있고, 속질이 거의 세뇨관, 그리고 이 끝으로 가면 집합관이 있고,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을 내려오고 이게 요도로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콩팥의 구성에서 오줌,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지.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볼게요. 갑자기 소리가 엄청 울리는 느낌이 들지. 나에게 느낌이죠. 오늘 옆집이 조용해서 조용한데. 아무도 없어요. 나야 모르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있고, 얘가 좀 좁아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좁아졌죠?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 협심증 때문에 좁아짐. 협심증은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혈액 있잖아요. 들어가는 혈액. 여기는 어디냐? 지금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죠 지금. 자, 여기는 뭐라 그래? 신장 동맥이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지. 여기가 어디냐면 신장 정맥.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 이제 집합관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 이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홀 쭉 들어간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뭐냐면 사구체.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고만 주머니.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세뇨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알았냐고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사구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이렇게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 사구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과. 그다음에 여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 여기를 재흡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응?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요. 왜 한숨이야? 왜 한숨이야? 그래서 오줌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는 이렇게 거쳐서 여과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여과. 여과부터 봅니다. 자,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어디서 어디? 사구체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보먼 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과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여기는 압력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압력에 의해 확산이 일어나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질을 막 쥐어짜. 그러니까 우리 톨게이트 같은 데 가보면 길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잖아요. 원래 도로로 가면. 그러니까 뭐가 생겨? 병목 현상이라고. 차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설이니까 설이 되고 나면 이제 차들을 막 길 막히잖아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모일 때 막 교통 정체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막 쥐어짠 압력에 이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가 작은 물질, 입자가 작은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죠. 입자가 작은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포도당, 아미노산. 당연히 물은 나올 거고 무기염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이나 요소,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영양소를 지금 거의 다 빠져나오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다 빠져나오는 거지. 단 여기서 뭐는 빠져나오잖아. 혈구나, 혈구 빠져나오지 않고요. 단백질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 얘들 빠져나오지 않을까? 입자가 크거든. 그리고 혈관 벽을 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나요? 자, 여과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재흡수죠. 재흡수.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더라. 재흡수. 이건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세뇨관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에 의해? 필요한 물질을, 몸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과정이죠. 필요하면서 다시 흡수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물질, 힘들게 소화를 시켜서 흡수시켜놨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치. 그래서 100% 재흡수하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두 번째는 몸에 너무 많다 보니까 버린 것들이 있어요. 몸에 너무 많다 보니까 버렸어.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만 다시 흡수하게 되는 것들. 물이나 무기염이나 바이타민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요소는 재흡수해야 하네. 예? 요소는 재흡수해야 하네. 요소는 재흡수할 필요 없지. 왜?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슨 과정? 분비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자, 이번엔 무슨 과정이냐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만 옮겨? 요소만 옮깁니다. 요소만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하는 얘가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럼 두 번째 재흡수가 일어나고, 세 번째 분비 과정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맨 처음 만들어지는 이 오줌, 여기를 뭐라고 하냐? 원유라고 해요. 원유. 원료는 요소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요소 농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낮죠. 왜? 아, 물이 많으니까. 재흡수를 하고 나야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원료 농도가, 그러니까 요소 농도가 높아지겠지. 알겠습니까? 어? 아니요.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를 하니까 여기 오줌 농도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원유는 물의 양이 많죠. 네. 물을 버리고 그러다 재흡수하면 물을 흡수해 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네. 여기서 또 오줌 농도가 높아진다. 오줌 농도가 아니라 요소의 농도가 이제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지. 여기서 알겠습니까? 재흡수하고 분비하니까 여기는 요소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는 물이 어떻게 되고 적어지니까 농도가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있더라. 근데 이러한 콩팥이 이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밤에 라면을 먹고 자. 라면을 먹고 자. 그럼 우리 몸에 체액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삼투압이 증가해요. 그러면 물을 많이 재흡수를 하겠지. 네. 그래서 얼굴이 띵띵 붓는 거죠. 콩팥의 이제 몇 가지 이상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상 증세, 질병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당뇨가 있어. 당뇨. 당뇨는 뭐가? 오줌에서 뭐가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당뇨가 일어나게 되면은 말단부터 이제 썩을 수도 있어.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뭔가 이제 세균들이나 이런 게 살기에 좋거든. 그러니까 포도당이 검출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야? 재흡수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콩팥 문제예요. 그렇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백뇨라고 해서 단백뇨. 단백뇨. 이거는 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검출되죠. 역시나 재흡수 문제이면서 나오면 안 되잖아. 응?
단백질은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입지 않고 나온 거 문제. 그 다음에 혈류. 이거는 혈구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 이거 외에도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신장 속에 무기역류 칼슘이 너무 많아가지고 덩어리여가지고 돌처럼 딱딱이 굳어버려. 오줌 너무 많이 채우면 이런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줌은 제때 제때 배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거는 참아도 돼요? 큰 것도 참으면 몸에 별로 좋지 않죠. 큰 거 참다가 변비가 오고 배가 아야 하고 큰일 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왜 사갑으면 큰 거는 참을 줄 알았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배설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요 사실을 알아야지. 기관계는 서로 뭐한다? 기관계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한다? 통합작용을 한다. 기관계는 서로 뭐한다? 통합작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일단 중심부에 누가 있어서 순환계가 있죠. 중심부에 순환계가 있어서 이 순환계가 각각의 기관계를 연결을 해주지. 일단 어디서? 소화계를 통해서 뭘 받아? 소화계를 통해서 뭘 받겠어? 뭘 받아요? 뭘 받아? 영양소를 받죠. 그치? 영양소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순환계는 뭐 하는 거냐면 세포에다가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뺑글뺑글 도는 거지. 그리고 또 어디? 호흡계에서 뭘 받아? 호흡계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산소를 받고 뭘 줘? 뭘 줘요?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부산물 뭐 있었어요? 노폐물 있잖아. 어딜 통해?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계는 이제 뭐 주는 거야? 여기다가 뭘 줘요? 노폐물을 여기다 넘기는 거지. 물과 요소 같은 것들. 그쵸?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걸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뭘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과정? 이거 세포 호흡을 통해 뭘? 생명활동에 필요한 뭘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포를 통해서 뭘 한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래서 기관계는 서로 뭐 한다? 통합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묶여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죠? 원래 배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